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스트레이너 임승훈이에요. 네, 저는 지금, 방금 영화를 보고 나왔거든요. 원래는 보통 이런 영상을 찍으면 영화 들어가기 전에 하는데, 딱그 상영 시간 맞춰서 도착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2단계라서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2.5단계가 올라가면 원래 이 시간에 영화 상영이 없는데, 상영은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안 열려 있고, 이제 저기, 1층 쪽에서 출입구가 따로 있거든요. 이거, 이유사투는 봤었어. 오달수씨가, 이제 정우 씨하고 오달수씨가 제일 이제 최고 주연이고, 다른 배우들 좀 몇몇 나오는데, 이제 주연들이 꽤 있죠. 오달수씨 배역에 이제 가족 역할 맡은 배역 중에서 이제 딱그 가족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처음에 이 영화 제목이, 이웃사촌이라길래, 사실 나는 처음에 이걸, 이제 요즘 그 시국이 시국 때문에, 이제 이웃들하고의 관계가 좀 어떻게 됐는가 약간 이런 거좀 생각하고 왔었거든요. 나 진짜 오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목만 보고 예약한 영화였어요. 근데 이제 진짜 내용 스포 이런 거 알려준 사람도 없어. 왜냐면 이 영화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시국이 시국이라 다들 이제 뭐냐 영화도 잘안 보러 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봤던 그 영화도 산증인 영혼 투입만 그거 아직도 상영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그 영화를 아직 리뷰를 못 올렸을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 있을 때는 아마 올라가 있겠죠? 하여간 그 정도로 요즘 사람들이 영화를 안 보니까 진짜 그냥 영화와 관련된 거 내용 찾아볼 것도 없이 그냥 되게 나는 그런 스포 하나도 안 듣고 왔거든요. 사실 줄거리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할게요. 약간 일단은 기본적인 그 역사적인 배경은 없어요. 허구인데 조금 이제 그 옛날 시대 좀 약간 그 레트로틱한 그런 내용이고 등장인물들은 전부 다 허구거든요. 등장인물들만 허구이지? 약간 시대가 어느 시대쯤에 그런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다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아, 겨울이라 면 마스크를 바꿔 꼈는데, 입김이 안경을 가려버리네요. 옆집 사이에 되게 그런 뭔가 살벌한 느낌?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나는 오달수 씨를 이제 스크린에서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이제 오달수 씨가 약간 옛날에 막그 안성기 씨가 맡을 법한 역할들을 오달수 씨가 맡는 거야. 왜냐면 원래 오달수 씨가 조연을 많이 했다가 이제 주연을 맡은 케이스거든요. 이제 오달수 씨가 워낙에 그래 연기는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베테랑이잖아요. 근데 그 오달수 씨가 맡은 캐릭터가 좀 약간 오달수 씨가 이 역할을 맡는 게 캐릭터가 뭔가 맞을까? 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제 그 캐릭터의 그 직업? 어쨌든 그 캐릭터의 그 역할을 그러니까 오달수 씨가 맡으면서 좀 뭔가 새로운 이미지가 된 거예요. 흔히 말하는 동네 아저씨. 옆집 아저씨가 그런 캐릭터였다.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그런 친근한 이미지로 바꿔놓는? 그런 역할을 해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나는 오달수 씨의 이제 극 중에서 딸 역할로 나온 배우가 이유비 씨거든요? 견미리 씨 따님이더라? 찾아보니까. 아니, 내가, 아니, 사실, 그래, 이뻐서 찾아봤어. 이제, 오달수 씨딸 역할로 나온 그 배우가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냥 그 이유비 씨가 견미리 씨 따님이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유비 씨 보니까 살짝 진짜
견미리 씨 닮았더라. 어, 진짜 닮았어. 이유비 씨 같은 경우는 그 견미리 씨의 후광 없이 성장한 배우거든요. 엄마한테 숨기고 오디션 봐서 통과를 했었대요. 뭐 막상 그 오디션 합격하고 나서는 알려졌는데 이유비 씨 그 본인은 또 되게 연기는 그 꽤 하더라고. 나름 거기서 꽤 좀 뭔가 좀 뭔가 아픈 역할을 맡더라. 그 희생이 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치. 그런 그 이쁜 배우가 영화 중에 뭔가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맞이를 하는 거는 마음이 아프죠. 되게 그런 그냥 영화 제목이 이웃사촌이니까 그냥 그 이제 그냥 동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런 거를 좀 영화로 다룬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캐릭터들 인물은 허구지만 그 설정들이 아니 이거 앞만 보면 막 그냥 1970년대 1980년대에 약간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긴 했어요. 엔딩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실 그렇게 엔딩이 뭐 바로 그렇게 일어난 적은 없었지만 뭐 실제 허구니까 약간 시대적 배경만 70년대, 80년대를 레트로하게 맞춰놓고 실제 사건들은 허구였으니까. 어, 여기도 지금 영화 광고 있었네요. 이웃사촌. 근데 사실 진짜 물론 내가 한 8시 반? 그쯤에 영화를 보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영화 보기 시작했었는데 사실 그 시간대에도 진짜 영화 보는 사람이 한 나 합해도 한 3명, 4명? 뭐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진짜 거리두기는 확실하더라. 그 음료수는 마셔도 되니까 이제 난 커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커피는 마셔도 돼. 근데 사실 2단계까지 올라가면 조금 이게 신경 쓰이는 거야. 내가 넷플릭스를 질러서 보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오늘이 그거잖아요. 블랙프라이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내가 이제 요즘 컴퓨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조금 그 원래는 그 방송은 할 수 있는 컴퓨터인데 약간 게임 방송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업그레이드를 해가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오늘 블랙프라이데이라 약간 좀 스토리가 있는 게임? 이런 거를 이제 영화 보면서 즐기듯이 할 수 있게 그런 게임을 제가 사는 게 있거든요. 진짜 볼 영화가 근데 영화 몇 개 개봉 안 해요. 의외로 좀 뭔가 좀 생각할 거 많았던 그런 영화였어요. 이유비 씨 그 장면은 좀 뭔가 마음 아팠어. 어, 이뻐요. 이유비 씨 이쁘더라. 내가 딱 그 사실 아까 머리 하면서 그 이제 디자인하고 승훈 씨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아 눈이 좀 동글동글하고 약간 그런 어쨌든 그런 스타일 얘기했었거든. 근데 꽤 이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제 뭐 마스크 쓰고 나와서 그래도 영화는 좀 그래도 좌석 어차피 뛰어서 앉으니까 좀 조심조심해서 그냥 그 영화 조용히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아 물론 난 좀 몰입 좀 했어. 그래서 뭐 영화 볼 때 이렇게 아 지금 서리가 껴서 그러는데 네 마스크는 네 착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 이제 방역 수칙 잘 지켜가면서 그렇게 영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성님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근데 여러분 지금 23시거든요? 딱 지금 23시인데 차가 이렇게 없어. 그 22시 이후 지금 대중교통들이 반차가 돼가지고 네 뭐 지금 차 끊긴 건 아니니까 네 저는 여기서 마을버스 타고 집에 가면 되는데 방금 마을버스가 간 것 같거든요? 아 언제 올라나? 네 어쨌든 저는 가볼게요.